예수님을 배신하고 옛 지구로 돌아가려 했던 많은 제자들,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자기 모순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편으로 인간적인 갈등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의심이 없는가? 아니에요. 의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문제가 없는가? 아니에요.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내가 약속도 했고 결심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얼마나 실수했냐 이건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배신했느냐 묻지 않았어요. 한 가지 물었어요. 내가 나 사랑하냐. 분명히 베드로는 꺾였습니다. 그렇게 펄펄 뛰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겸손한 고백,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내가 먹여라. 미션을 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명 대위임 선언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미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미션은 시작된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건 그러면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영적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떼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돌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